타로 돌을 볼 수 있다. 타로 돌을 볼 수 얼마나 보고 싶은데요? 많이. 지금 아이. 질문에 그거는 아니지 않나?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하나 미르몬 큰 카드가 두 개나 있는데 휘어져가지고 또 큰 카드 살라이브가 되었어. 어휴, 가방에 있는 다리를 잡았어. 못 버는데. 왜 못 벌어? 왜 못 번다? 부자나 된다. 왜 못 번다? 가글 있지? 돈이 나오네. 돈이 나오네 뒤로는. 돈이 나오네. 미래에서 돈이. 돈이 이상한 돈이란 소리지. 이상한. 깔고 앉아 있는 돈이가. 자,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자, 이제 또 해석해 줘 봅시다.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좋고 안 좋고 먼저부터 얘기하라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크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건 그 돈 때문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팡이 팔이 나왔으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억수로 또 돈을 벌 걸 벌 수 있을까 했는데 지팡이 팔이 나온 간에 미래에서는 돈을 깔고 앉아는 있기는 한데 그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죠. 고민을 좀 많이 돈이 아까 돈이 안 번다는 거는 안 낫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 타로를 카드를 해서 돈이랑 무슨 관련성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좋은 카드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도 돈 때문에 고민을 하니까. 하고 뭔가 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안 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못 벌지는 않을 것 같고 과거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뭔가 정체돼 가지고 이거 끌어놨어. 정체돼 있는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떤 이게 큰 6번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이 과거에 알고 있는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바람에 뭔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리고 현재에서는 지금 현재는 뭔가 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하고 있는 새로운 게 하고 있는 그런 카드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로 인해 갖고 마음의 상처를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렇게 상처를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미래에서는 뭔가 돈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외부적인 이게 바깥 주변 상황에서는 뭔가 자꾸 소식은 들려오는데 뭔가 이렇게 타로를 이 사람들이 보러 오는 건가? 그렇지 보러 오는 것도 있고 일하라 해봐라 일을 해보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좋은 소식이 이 타로도 보러 오겠지만 좋은 소식은 자꾸 들려올 것 같아요.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제 전에 봤서는 지팡이 3이 나온 게 뭔가를 하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더 여기서 열심히 하시면은 좀 더 이게 빠른 진행을 가가지고 완성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조금은 지팡이가 반밖에 안 보여가지고 반밖에 안 보여가지고 원하는 만큼 큰 돈은 지금 현재는 못 벌 것 같고 조금 돈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계속은 하시면은 나아질 거는 같습니다. 돈을 보실 수 있어요. 수영 쌤. 이걸 보니까 이 장애의 요인이 외부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이런 모든 조건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계속 이제 그런
제안은 들어오고 계시고 한 것 같아요. 한데 본인이 마음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그게 자기가 아닐까. 예, 신중하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장애로 올 수 있다. 이게 외부적으로 꽂힌 칼이기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주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어떤 소문이 많이 나서 예, 소문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하고 예,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결과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조언은 이건 뭘 뜻할까? 그 완치쓰고 왜 나스가? 3주 뒤. 그 3주 뒤. 마치 3주 뒤. 그거고 유정쌤은 뭐냐? 유정쌤은 언제 보여요? 뭐라 캐디 카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펼쳐놓으면은 그러니까 자꾸 쌤은 지금 이미 하고 계신 게 하나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다른 뭐 하나는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이미 하나는 어느 정도 완성인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 너무 신중한 돈적인 거는 이미 선생님은 돈을 좀 깔고 계신 것 같아요. 없어. 개털이래. 개털이야.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이제 벌어야 되니까 이걸 생각을 고민을 하시는 거 같아요. 미래에서 돈을 두 개 다 고민을 하고 있어. 근데 주변에서는 계속 제안은 들어오는데 스님이 너무 좀 안 움직이고 좀. 안 움직이고 너무 기다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다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 완벽하게 좀 기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고민을 그 스스로에게 찌르는 칼인 것 같아. 내가 볼 때 외부에서 찌른 칼이 아니고 그래 보이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것도 본인이 아닌 타이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막 가야 되는데 말이나 이렇게 본인 조정을 해서 이런 막 가는 것처럼 보이면 좋겠는데 이것도 어쨌든 가기는 가요. 가는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좀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 그거를 이제 결과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 지금의 피드백을 한다면 사실 돈 때문에 돈이 있으면 내가 굳이 이런 일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돈에 대해서 그거를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니까 이는 뭐 교수님의 제안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들이 네 괜찮으니까 그렇죠. 해봐라 그런 대로 잘할 근데 내가 너무 완벽함을 이렇게 추구하는 거죠. 다 갖춰졌을 때 가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데 감히 남의 인생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내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제 밀려가다가 보니까는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제 뭐 3주도 뜻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 갖고 있는 거에 또 다른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욕심을 내는 걸 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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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될 수도 있죠. 하나는 되어 있어서 그걸 갖고 가면 되는데 그거 이외에 어떤 것들을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렇지는 않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그렇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소식일 수 있는 소식일 수 있죠. 그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자 우선은 이제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질문 우리가 타로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직 돈을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타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자는 환경을도 환경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든 미래에서 보면 이게 환경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과거로 치면은 나는 지금 고민이 많아. 근데 누군가 하라는 제안도 있어. 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약간 변화의 분위기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현재가 그래서 아까 수인쌤 말처럼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얹혀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동적으로 어디 가게를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가게에 들어가거나 얹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본인이 아니고 자, 그리고 거기에 어쩌면은 완전한 주도권을 진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다. 그 안에 완전히 원주가 남자일 수도 있거든. 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장애는 뭐냐면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상처, 어떤 면에서 가진 상처가 이 일에 가진 상처라든지 어쨌든 이것과 연관되면서 안에 뭔가
상처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미래로 봤을 때는 그곳에 돈을 벌고 앉아 있는 게 나한테는 어쩌면 좋을 수도 있다. 돈이 지금 미래로 타로로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만약 가게 된다면 그곳에 가서 앉아 있으라. 이게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거지. 지키지 않는 거. 지키고 앉아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번화가를 뜻할 수도 있어요. 뒤쪽에 막 이렇게 사람이 그 건물이 많잖아요. 물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 번화가를 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중간에 봤어. 그러면 이게 한 두어 달 사이에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이게 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어 달 사이에 분명히 돈을 네. 벌기 위한 뭔가 변화가 네. 결론적으로 있을 거고 네. 그랬을 때 기다려, 한 3주 정도 기다려 있게 되면 네. 뭔가 아마 분명히 변화가 올 것이다. 3주.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사격을 갖춘 다음에는 그럼 이것도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네. 움직여보면 좋다. 가 되고 그 뒤에 이제 앉아 있으면서 다르게 뭔가 돈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또 무슨 고민거리가 생기겠지. 그래도 어쨌든 미래에 지금은 한 3개월 타로는 6개월로 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돈이 보인다는 거. 그러면은 선생님은 도불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럼 갑시다. 아시겠죠? 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3주쯤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3주 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는 소식이 분명히 올 거예요. 소식이 아마 출근도 할 수도 있죠. 조금은. 자, 우리 한 기다려 봅시다. 3주 되면 공부하고 있음께. 갑시다. 그래서 다 됐죠. 유정 쌤 안 봐? 볼거 없어? 3분이죠. 기다리다 지금까지 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세 분을 본격적으로 봅시다.